네, 안녕하세요. T1의 울프 이지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T1 뱅 배주식입니다. 자방 씨 요즘 뭐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요새 밤낮이 없습니다. 이거 블록? 농부들이 예. 가을 되면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그 곡식들을 보면서 되게 기쁨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 알겠어요. 일하는 게 아주 즐겁구나. 너무 즐거워요. 제가 36시간 비행도 하고 엉뚱한 곳을 비행하셨던데? 머리가 좀 많이 아픈데 주식 씨는 요새 어떻게 지냈어요? 진짜 최근인데 한 이틀 전부터 책 읽고 있어요. 책을 읽어? 네, 조선왕조실. 드라마도 다시 하나 봤어요. 어떤 거? 밴드 오브 브라더스. 훨씬 전쟁 드라마. 알죠. 근데 이제 그거 다 봐가지고 조만간 이제 저도 다시 낚시 좀 할. 아, 낚시 좀 하시고? 드라마 보면서 낚시해도 되는데 그거. 아, 그래도 되는데. 저는 MSI 보면서 낚시했거든요. 그래도 되는데 골고루 돼? 한 번에 다 골고루 됐어. 오, 야,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르네요, 그게. 그렇습니다. 또 자방 씨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게 또 새로운 챌린지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뭐 어떤 챌린지죠? 우리 같이 네. 바로 오디세이 챌린지라는. 오디세이 챌린지. 네. 여러 가지 게임을 다양한 방식이나 조합으로 플레이를 해보는 게 오디세이 챌린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혼자 했던 게임을 둘이 해본다던가. 그러면 이제 오늘 오디세이 챌린지 어떤 도전이 있나요? 레이싱 게임을. 레이싱 게임. 네. 둘이 같이 해보는 게임이 될 것 같은데 레이싱 게임. 운전 좋아하시나요? 제가 운전을 네. 진짜 좋아하는데 네.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죠? 멀미를 해. 아, 운전? 잠깐만. 맥시멈 1시간. 야, 조수석에 타면 20분, 뒷자리 타면 10분. 아, 그거 운전할 때는 1시간이요? 네, 칼같이 멀미가 나기 때문에. 이게 실제 운전보다 오히려 게임이 더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게임이 아무래도 이제 화면이다 보니까. 근데 또 삼성 오디세이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역시 또 이제. 역시 또, 예. 없을 수도 있어. 기술력이 집대성된 삼성 오디세이 네오 모니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저희가 아무래도 보디오 했었잖아요. 네. 레이싱 게임을 둘이 나눠서 같이 해보는 챌린지를 할 거예요. 그걸 같이 한다? 네, 레이싱 게임을 같이.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네. 레이싱 게임 경험이 좀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아, 있어요. 마리오 카트. 아, 마리오 카트.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제 아주 옛날부터 또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할 때는 내기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된다. 내기가 있어야 또 훨씬 재밌지. 어떻게 뭐 내기 할 만한 게 있나? 재밌는 거 뭐 있나요? 비행기를 태워준다는 말이 참 중의적으로 들리는데? 런던 보내준다는 건가?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삼성 오디세이 아크로 게임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게 이제 게이밍 스크린계의 거의 뭐 끝판왕이라고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디세이 아크가 세계 최초 55인치 165Hz라고 합니다. 55인치요? 네, 세계 최강의 게이밍 스크린. 거의 뭐 55인치면 TV인데? 그렇죠. 거의 TV인데 또 165Hz. 사실상 또 화면 주사율이 상당히 깔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몰입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화면도 크고.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내기가 걸린 만큼 네. 바로 시작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살짝씩 연습 조금씩 손만 한번 풀고 바로 가시죠. 근데 이게 네. 사실 둘이서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기어로 할 때 또 내가 핸들로 할 때 그 저희 우리 프로게이머로서 주장은 하지 맙시다. 아. 진짜 열과성을 다해서 잘합시다. 진짜 열심히 진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 지는 사람이 기어하는 거예요 일단? 가위바위보. 아니. 끝. 자 그럼 출발 한번 해보시죠. 명령을 해주세요. 고. 얼마나 고? 적당히 잘 한번 해보세요. 이거 브레이크를 내가 밟아야 되는 거구나. 예, 제가 카바했어요. 예.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만 드릴게요. 예. 아니요, 감당 조금 빡세게 좀 해주세요. 요 정도? 아, 요 정도. 요 정도 괜찮아요? 자, 여기는 조금 한 80 정도로 가볼까요? 이런 느낌, 감당돼? 이런 느낌. 감당돼. 자, 여기 자세 할게요. 자, 고! 자, 이런 느낌! 아, 이게 출발, 이거 근데 기어가 다 하는 것 같은데? 277? 기어가 다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기어가 다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자 그럼 이거 점수 계산을 그러면 핸들을 잡은 사람이 주체인가요? 기어가 주체로 가는 게 나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맞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첫 판을 먼저 하실래요? 두 번째 판 먼저 하실래요? 두 번째 판. 그러면은 제가 첫 판 기어. 네. 이거 제시도 할게요 바로.
핸들 진짜 열심히 잘 돌릴게요. 네. 그 마지막에 그 일부러 풍차에 박으면 안 돼요. 그거. 진짜 잘하셔야 돼요. 아 근데 이 모니터 진짜 느낌이 있네. 진짜 막 비행기 조종 시뮬레이터 이런 거는 할만하겠다 그런 거. 오, 짝짝짝짝짝짝짝짝. 결국 마지막이 중요한 거니까. 그 갑니다. 네. 네. 조절 잘 해주세요. 자. 오. 사방 씨, 자 이거 너 거기서 인코스 가는 거, 제가 경고 한 장 드릴게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니까. 네, 마지막이 중요한 거. 여기 살살 가지고. 자. 직선 코스 갑니다. 어? 너무 빠르게 오다난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어? 되겠냐? 아 이게 좀 속도를 올리고. 아이고. 운전 잘 할 줄 모르시나? 생각보다 일단 가는 게 어렵거든요. 이 기어 자체가.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간과했어요. 너무 마음이 급해져 버렸어. 바로 그럼 제주도 하고 바로 가시죠. 기세 등등하시네. 네, 또 저희가 이제 여기서 전 점수보다 잘 나와야 비행기 탈 수 있거든요. 235m보다 높아야 돼요. 235m? 네. 자, 330m 뚫어버릴게요. 야, 여기가 근데 진짜 확실히 그래픽이 좀. 자. 자, 바로 출발합니다. 아, 하세요, 하세요. 자, 조금 줄여주시고. 줄여주시고. 저 브레이크를 왜 안 밟으시지? 아니, 그. 어, 자, 네, 브레이크를. 잠깐만. 네. 아, 이게 밀렸어. 네. 후진. 자. 야, 이거 실패하면 안 돼요. 후진하시라고. 후진하시라고. 아니, 이게 브레이크 밟으려고 했는데. 잠깐만, 씨. 천천히. 1단으로 바꿔줘야지. 유리창이 좀 깨지긴 했는데, 뭐, 운전할 수 있는. 이거. 상황이니까. 많이 올려야 돼요. 자, 시간이 30초 남았거든요. 자. 계속 200. 자. 더 올려도 돼. 계속 200. 자. 더 올려. 더 올려도 돼. 이제 살짝 저기서 한 180 정도? 150? 자. 쭉 내려주고. 자, 10초 남았는데 이게 뭔가 하는데 내가. 에이, 라이. 엇가가 좀 있었다. 아니, 이게. 주식 이거 보세요. 자, 이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게 쭉 이렇게 가가지고. 아, 그게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엇가였으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아, 이게 맞지. 다시. 자, 그 다시 갑니다. 저 앞에서는 내용이 한 80 정도로 줄여야 돼요. 확실히 준식 씨가. 지날 수 있어, 지날 수 있어. 아이, 괜찮아. 이 정도는. 아, 이거 퍼포먼스. 거리가 좀 있네. 여기서 180 정도면 갈 수 있고요. 정확하게 180. 딱 맞춰드렸고요, 이거.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거의.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프락셀입니다. 네. 프락셀! 자방씨! 230만 넘으면 돼. 4단이어도 될 것 같아. 무리 안 해도 돼. 됐어. 넘었어. 4단이야! 아니, 자방씨. 내가 말했지. 6단 가려고 하지 말고. 5단이어도 충분하다니까. 6단 가려고 하다가 어? 이렇게 띵난다니까. 아니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아니 띵난다 했지 내가 6단 가다가. 난 들 줄 알았지. 아니 왜 이렇게 욕심부리지? 챌린지였으니까 300 뚫고 싶었지.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야, 이거 우리 사촌동생이 해도 우리 챌린지 이기는데. 아버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5, 6단 가다가 3단으로 꽂아버리네, 마지막에. 이거는 좀. 네.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신기하다. 어? 근데 그런 상황이 게임에 있나? 초롬은 때려야 되는구나. 하다가 이게. 어 뭐야 쟤 원거리. 와. 원거리 나왔다.
얘네 근데 왜 이렇게 끝도 없이 나오냐? 게임이? 이상한데? 어! 얘네 왜 끝도 없이 나와? 분식 잡는 거야.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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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이게 네. 많이 어렵네. 아 패드로. 네. 진짜 이것도 되긴 해. 이걸로 하면 진짜 개꿀잼일 텐데. 이게 또 여기서 또 항공부유를 진짜로 해버리는구나. 아 그 고도가 있네. 저 230, 200. 아 어. 아 6000, 1800. 아 파악 그걸 하면서. 뭐야 너무 내려가면 이거 안 되는구나 이게. 어 그러네. 뭐 엔진 꺼지는 듯한 소리가. 야 요새 비행기 좋아. 저거 그러면 뭐 저 왼쪽 그 스틱만 하면 돼. 자. 야야야야야 많이 일어났는데? 많이 일어났는데? 아까 빨간색으로 왜 뜬 거지 그럼? 어 이거 랜딩도 되나? 내가 너무 빠르게 랜딩했나?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디세이 아크로 한번 오디세이 챌린지까지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제가 요새 F1을 가끔 보고 근데 예. 레이싱 게임 할 때 몰입감이 확실히 몰입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준식 씨 어떠셨어요? 일단 오디세이 챌린지 혼자 할 때보다 확실히 같이 하는 게 재밌는 것 같고 같이 하는 게 재밌다. 예. 또 화면이 또 크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훨씬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반 모니터보다는 이렇게 세로로 모니터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진짜 참신했어요. 확실히 좀 기술력이 대단하다. 신기한 것 같고 저걸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테트리스를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네, 오늘 오디세이 챌린지 너무 재밌었고요. 준식 씨도 재밌으셨죠?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음에도 더 많은 어떤 다른 오디세이 챌린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T1 선수들 연습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디세이 아크로 한다. 그쵸. 한번 가버리... 아니, 방송하나요? 아무튼 아이고 브랜디드 영상이 너무 신났다. 너무 신났어. 아 이거 방송하다 가지고.